앤디 워홀은 192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앤드류 워홀라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그림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답니다. 1946년 피츠버그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드로잉 등 전통회화를 전공한 후 광고 일러스트레이터로 경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워홀은 화가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도 활동하며 소비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1963년과 64년엔 잠, 엠파이어 등 실험적인 작품들을 영화로 제작도 하고 영화 제작가로도 활동했지만 그것으로 수익을 내지는 않았다네요. 뉴욕에서 첫 번째 성공은 사파 구두 디자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작품 감상을 하겠습니다. 미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 작품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작품입니다. 캠벨 스푸켄, 달러 사인 같은 상업 제품 또는 마릴린 모노, 마오조 등등 유명인들을 주제로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하여 세계의 변화를 준 초상화 작품, 잡지 인터뷰를 발행하기도 하고 TV 톡쇼 프로그램 앤디 워홀의 15분 등을 진행, 개인이 대중에게 15분 만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킨 팝아트의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죠. 실크스크린 기법은 화나 인쇄기법 중에 하나로서 같은 작품을 여러 찍어낼 수 있기에 예술을 사업으로 생각하는 예술가 겸 경영자였던 것 같아요. 워홀은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을 해체하고 다시 수용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미술 세계를 개척해 나간 사람입니다. 미래를 꿰뚫어 보는 남다른 예지력을 가졌다고 할까요? 지금 보여지는 자화상은 1960년대 작업한 세 점의 자화상 시리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손을 입 가까이 댄 채 자신감과 절제됨이 고루 배어나오는 자세로 카메라 넘어 시선을 던지는 워홀은 흡사 유명인사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레디스 앤 젠틀맨은 트랜스젠더 연기자인 빌 헤미나 로스가 머리에 줄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등장합니다. 눈과 입술, 대비를 이루는 밝은 색채는 정체성에 대한 고찰을 다룬 작품으로 워홀의 초상화 중 중요한 작품이지요. 주문을 받은 워홀은 모델들을 선정하여 500장 넘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1977년부터 1986년에 걸쳐 촬영한 폴로컬러 시리즈 작품 속 앤디 워홀은 스스로 남성상과 여성상을 동시에 띤 분장을 한 모델로 등장하게 됩니다.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은 2014년 10월 블로뉴스 개관한 이래 프랑스와 전 세계 전역에서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은 수백만 명에 이른답니다.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소작품 8점이 보여지는 전시는 에스파르 루이비통 서울에서 자화상 시리즈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앤디 워홀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엽 TV 문화예술 전시 붉은색 버튼 구독 꼭 눌러주세요.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